안녕하세요. 이번 뮤지컬 광주에서 인자하고 따뜻한 야학교사에서 뜨겁고 열혈 민주화 운동을 하는 야학교사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희건 역할의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르골 증정신인가요? 네, 아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네요. 비닐을 깠어요. 네. 쓰레기는 분리수거 잘 하시고 비닐은 비닐끼리 캔은 캔끼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박싱은 저는 진짜 언박싱이 처음이에요. 뭘잘 사질 않아요. 물건이 없습니다. 집에 아무것도. 네, 이런 건또막 팍팍 찢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일단 과감하게 아주 타임 타임 네, 여러분은 지금 뮤지컬 광주와 메이 오브 광주가 콜라보해 만든 님을 위한 행진곡 오르골을 보고 계십니다. 오르골이래요. 오르골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일생 최초로 언박싱이란 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우 설레이네요. 뭔가 그리고 이 님을 위한 행진곡 오르골이라는 게 이것도 찢으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열었습니다. 이 안에는 자, 보이시죠? 네, 지금 이 태엽이 들어있어요. 태엽. 이런 물건이 나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5.18 광주 오르골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잠깐,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오브제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냥 돌리면 소리만 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두둥,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의 최후의 격전지 구 전남도청입니다. 이걸 또 조심스럽게 찢어지지 않게 도청을 제가 획득했습니다. 도청이고요. 자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또 시민들의 마음을 모았던 도청 앞 분수대죠. 분수대 나갑니다. 나갑니다. 잘 보세요. ASMR 뜯어지는 소리 ASMR까지 잘 녹음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공연에도 나오는 나는 오늘 검은 리본 달았지. 검은 리본입니다. 검은 리본 소중하죠. 제가 소중하게 한번 검은 리본이고요. 이번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목격자가 있네요. 5.18 민주화 운동을 생생하게 보고 있던 시계탑. 아직도 광주에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가두 방송의 심장. 바로 확성기입니다. 드디어! 확성기. 우리는 우리 잊지 말아주세요. 하는 정화인의 외침, 확성기를 들고 외쳤던 그 확성기. 드럼 소리가 굉장히 열심히 들리고 있어요.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는 거죠, 공연 준비. 저 공연 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그리고 또 귀한 악보입니다. 세계 최초, 님을 위한 행진곡. 세계에서 제일 작은 악보일 것 같아요.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콩나물이 그려져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님을 위한 행진곡의 악보. 자, 이걸 다 뜯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오르골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청.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계탑을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탑을 도청 옆에 이렇게 딱
시계탑을 잘 이렇게 꼽고 이렇게 수평 이렇게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세워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죠. 앞에 이렇게 잘 분쇄도 이렇게 뒤로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세워 주셔야 합니다. 네. 올바르게 서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올바르게 자 똑바로 섰죠? 흑성기가 흑성기를 어디다 세울까요? 이건 사실 꼽기 나름이에요. 이제부터는 왜? 분수대 도청 앞 분수대를 도청 앞에 세웠고 도청 옆에 시계탑 세웠으니까 이제 아무데나 꼽기 나름 확성기?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 있어도 돼요? 꼽기 나름이에요. 그럼 확성기를 옆 끝에다가 한번 그리고 또 이번에는 검은 리본을 제가 검은 리본이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는 이물리안 행진곡 악보가 제일 앞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뜨드득뜨득 감기는 ASMR을 들어보세요. 자, 조용하시고요. TV 끄시고요. 오르골에 약간 템포가 좀 빨라 지는 간데 고 깃발 만나 볼게요. 템포가 좀 빠른데요. 제 공연보다 오르골 소리가 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제가 이렇게 약간 밝은 모습으로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음악이 나오니까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80년도에 5월에 그 열사분들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장엄해집니다. 경건해지고 소리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좀 더 돌리면 더 오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간직하시면서 5월에 그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어떤 음악이 끝났어요. 그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뮤지컬 광주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